이 프랑스 혁명은 과연 민중을 위한 혁명이었냐? 이겁니다. 책 다 안 읽고 들어오셔도 돼요. 우리 3시간 동안 완벽히 해설해 드릴게요. 뭐 녹화된 영상 뭐 그거 보셔도 되고요. 안녕하세요. 리터러시 교육 채널 언어의 종아리 대표 이동규입니다. 자, 오늘 강의에서는 9월의 북미팅, 우리 VVIP 문학 북클럽이 선정한 이번 달 도서에 대해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. 이번 달 우리 북클럽이 선정한 인문학 주제는 문학 그리고 정치입니다. 3월엔 경제를 배웠죠. 4월엔 철학, 5월에는 세계사, 즉 역사학이죠. 그리고 6월에는 진화심리학, 7월에는 과학 및 과학철학, 그리고 저번 주 8월에는 예술의 메타 컨셉을 잡았습니다. 이제는 슬슬 우리가 아직 정복하지 못한 인문학 주제로서 문학 그리고 정치 같은 걸 할 때가 됐죠. 그래서 이번 달에는 문학 그리고 정치의 메타 컨셉을 한번 공부해보자는 거죠. 자, 문학과 정치, 이 둘을 어떻게 공존시켜서 한 방에 공부할 수 있다는 거냐? 아주 간단하죠. 이번 달 우리 선정도서가 정치소설이라는 뜻입니다. 특히 프랑스 혁명을 아주 생생하게 그리는 현존 최고의 정치 역사소설입니다. 이 시대에 이 최고의 역사소설가라고 평가받는 작가가 목숨 걸고 쓴 그 작가의 인생 역작 같은 책입니다. 자, 우리가 이 정치학을 공부하려면 어떻게 할까요? 당장 퍼뜩 떠오르는 건 정치 이론서를 읽는 거겠죠. 하지만 다른 방법도 있어요. 그리고 때로는 이 방법이 훨씬 유효할 때가 많습니다. 바로 소설을 읽는 거예요. 그것도 아주 고증이 잘 돼, 또는 현실 반영이 아주 잘 돼. 그래서 굉장히 큼직큼직했던 그런 역사적 사건들이 실제로 어떠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진 건지, 또 그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주도했던 당시 핵심 인물들의 실제 성격 또는 이 실제 캐릭터 등은 어땠는지 아주 철저하게 고증하고 이 현실을 반영해서 묘사한, 그래서 팩트를 아주 잘 살려낸 픽션을 읽는 겁니다. 정치를 공부할 땐 적어도 이런 공부가 가미가 돼야 이 속칭 정치 꼰대가 되지 않아요. 정치학 공부는 적어도 이렇게 접근하는 측면이 일부라도 있어야 이 소위 정치병 환자가 되지 않는 겁니다. 어떤 정치 사상이라든가 뭐 이념 그리고 이론 등이 파생돼 역사적이고도 이 현실적인 기반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.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이 정치 이론서에는 잘 안 담겨 있어요. 담겨 있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매우 투박하고 거칠죠. 자, 그러면 그 수많은 정치 역사 소설들 중에서 왜 하필 이번엔 이 프랑스 대혁명에 관한 문학 작품을 선정한 거냐? 왜냐하면요, 이 프랑스 혁명은 우리 현대인이 알고 있는 모든 근대, 이 현대적인 차원에서의 정치 사상, 또 모든 이 근현대적인 차원에서의 정치 이론을 파생시킨 근원, 이 뿌리이기 때문이죠. 혹시 여러분들 이 프랑스 혁명의 닉네임이 뭔지 아십니까? 근대의 실험실이에요. 절대 왕정제, 입헌군주제, 공화정, 또 자유주의, 그리고 인민민주주의, 심지어 일개 왕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높은 이 황제까지 나오는 시기도 있죠. 또 우리가 지금도 흔히 말하는 우파, 좌파, 즉 보수와 진보라는 개념도 그 모태가 프랑스 혁명기이고요. 한마디로 우리 인류가 그동안 쭉 겪어왔고 지금 21세기에도 쟁점이 되고 있는 모든 정치적 도그마는요, 다 프랑스 혁명사에서 파생된 것들이라는 겁니다. 이게 바로 적어도 근대 이후부터의 정치학, 뭐 정치사, 정치 개념이나 뭐 정치 이론 등, 또는 뭐 정치 역사 등에 관해서 제대로 공부하려면 일단 좋든 싫든 이 프랑스 혁명기부터 시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. 그래서 이번 9월 우리 북클럽의 선정도서를 읽으시면 프랑스 혁명이 실제로 일어났던 당시 파리의 분위기라든가 사건이 일어나게 된 사회적 배경, 뭐 맥락, 여러 사건 사고들의 인과관계, 또 당대를 주름잡던 유명 인사들은 누구였는지, 또 그 외에 대부분의 파리 시민들은 어떻게 살았는지, 사람들 각각의 성격, 실제 캐릭터들은 또 어땠는지, 이렇게 이 프랑스 혁명기라는 격동의 시기를 아주 디테일한 묘사와 재미난 대사들, 아주 객관적인 사료들을 바탕으로 낱낱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. 전 솔직히 이 책만큼 좋은 프랑스 혁명책은 없다고 봐요. 정치적 역사를 정말 실감나게 표현해주고 아주 실감나게 이해시켜주는 책입니다. 자, 그리고 이번 달에 우리가 프랑스 대혁명을 공부하려는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. 제 생각에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거나 이 미디어에서 다루는 프랑스 혁명에 대한 얘기는 너무나 비상적이에요. 때로는 또 극과 극입니다. 한쪽에선 역사상 최초로 인민이 자유와 평등을 쟁취해낸 인본주의, 뭐 계몽주의의 완벽한 승리, 이렇게 찬양 일색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요. 또 그와 정반대로는 광기의 정치, 공포와 뭐 피, 이 사륙의 도가니, 일부 귀족과 이 부르주아에게 농락당한 대혼란기, 이렇게 이 비판 일색으로 보는 경우도 있죠. 하지만 이 전 프랑스 혁명이 무지개 색깔이라고 생각해요. 다면적이고 입체적인 성격이 짙은 그런 다의적 사건이란 뜻이죠. 그래서 이 다양한 빛깔로 굴절, 이 분산시키면서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. 그렇게 그 빛을 굴절,
그리고 분산시킬 수 있는 근본 교과서로서 이번 9월의 선정도서만큼 훌륭한 문학작품도 없다고 생각했고요. 자, 조만간 제가 우리 채널 커뮤니티에다가 이번 9월 우리 VVIP 인문학북클럽의 읽기자료 텍스트북을 올려드릴 텐데요. 그 PDF 전자책에도 어차피 적혀있을 내용이긴 하지만 미리 여기서 그 핵심 쟁점들을 살짝만 언급하자면 이렇습니다. 우리가 이번 이 9월의 소설책을 보면서 계속 염두하며 읽어야 할 이달의 독서 목표 혹은 이 리딩 포커스라고 보시면 됩니다. 프랑스 혁명에서 말한 자유, 평등, 박애는 과연 진짜 현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자유, 평등, 박애였을까? 끝내 왕을 없애버린 프랑스 혁명은 아주 역설적이게도 왜 왕보다 더 권위 있는 존재로서 황제를 소환해버린 걸까? 로베스피에르는 정말 무모한 이상주의자에 불과했을까? 아니면 그 사람 또한 당시 봉건 기득권들의 희생양이었을까? 왜 하필 프랑스 혁명 같은 일대 대혁명은 당시 다른 곳도 아닌 프랑스 파리에서 일어난 걸까? 그건 우연인가? 아니면 필연인가? 자, 이 살짝은 거창하죠? 하지만 이 정도 레벨의 지적 긴장감은 즐겨줘야 우리 VVIP 문학 북클럽이죠. 이 정도는 읽어줘야 또 이 정도 깊이의 인사이트까지는 가줘야 그게 진짜 어른의 독서죠. 그리고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. 이미 우리 북클럽 회원을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. 책 전체를 다 읽지 못하고 북미팅에 참여하셔도 또 책을 다 완벽히 소화하지 못하고 오셨다 해도 어쨌든 제가 이 3시간 북미팅 강의 시간 동안 정말 열과 성을 다해 이 책을 다 해석해드리고 또 우리 모두 다 같이 토론하면서 결국 우리 회원분들 전부 모두 다 책의 내용을 완벽히 이해하게 된다는 걸요. 또 이 3시간 강의를 녹화한 영상도 어차피 올려드리니까 느긋하고 여유롭게 쪼개가면서 시청하고 복습하면서 천천히 자기 페이스대로 공부도 할 수 있고요. 어차피 최종적으로 매달 우리 북클럽의 선정 도서를 마스터해드려야 하는 의무와 책임은 북클럽 리더인 제가 완벽히 수행해드릴 테니까요. 걱정 마시고 이 마음 편하게 본인의 역량껏만큼만 읽어보시면 됩니다. 혹시라도 이 책을 읽다가 이해가 잘 안 되신다면 어떻게 읽으시라고요? 적당히 대충 읽으세요. 제가 있잖아요. 자, 마지막으로 이번 달 우리 9월에 VVIP 인문학 북클럽 PDF 전자책 자료들의 업로드 시점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오늘 강의 영상은 마무리 짓겠습니다. 제가 공교롭게도 이 최근 해마다 목이 좀 터지는지 요즘 이 개인적으로 레슨, 코칭을 해드리는 제 1대1 수업들이 부쩍 많아졌어요. 특히 이맘때가 입시 시즌이어서 이 입시 수업들까지 좀 겹쳤고요. 그래서 예전 달들에 비해서는 조금 늦은 시기인 9월 둘째 주와 셋째 주 사이, 그러니까 대략 이번 주말에서 다음 주 초중반 사이에 프랑스 혁명에 관한 정치 철학적인 의의와 소설론, 즉 소설이 무엇이냐에 대한 문학 이론을 담은 읽기자료 텍스트북 우리 VVIP 인문학북클럽의 9월 전자책 PDF를 커뮤니티에 올려드리겠습니다. 다소 업로드 시일이 늦어진 점 모쪼록 여러분들에게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.